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런 헤드 기사가 떴네요. 대통령 입만 쳐다본 참모진, 여권, 노영민도 할말 못해 의아. 노영민 실장이 삼선위원이구먼요. 나는 그걸 몰랐네요. 이 의원 보시죠. 사진은 아주 경직된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이런 사진이 계속 신문에 나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이 얼굴. 나는 이 얼굴을 볼 때마다 상당히 이렇게 무슨 이성을 동원하기 전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엄청나게 대통령 얼굴이 경직돼 있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왕입니까? 대통령이 선출직 공무원이잖아, 선출직 공무원. 세월이 가고 나이를 한 살, 두살 먹으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이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으로. 대단히 경직적이고, 대단히 고압적이고, 그 비서실장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뭐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비서실장도 한마디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할수 없는 분위기인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시죠. 말을 할수 없는 분위기라면 말을 할수 없도록 만든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든 게 문제인 거죠. 옆에 간부들이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간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사장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사진인데, 이 사진 보시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좀 침울해요, 사진들이. 나는 참 좌익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월이 가면 얼굴이 이제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분위기. 밝지 않은 거예요. 침울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흑막이 있는 것처럼 어두운 겁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꾸미는 거죠, 뭐. 뭔가 작전을 하고 업무를 꾸미고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맑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맑은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이고 생각이 맑은 사람인 거죠. 자꾸 뭡니까? 위원회 만들어서 뭘저 애들을 다 지금 내몰아야겠다. 공략해야겠다. 퇴출시켜야겠다.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맑겠냐 이야기. 그게 나는 내 눈에는 보여요, 그게. 아, 저 양반이 어두컴컴하구나, 그런 것이. 그걸 나는 좌익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조국스럽다는 표현을 쓰겠지만 나는 좌익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울한 거죠. 예, 잘 표현하셨네. 침울한 거죠. 얼굴이 거의 그대로 드러나죠. 예, 음울함이라는 이런 것이 거의 그대로. 예. 조국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몇번 실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소미아 파기 같은 그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소미아 파기를 왜 대통령이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과정에서 모든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조국을 내보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이야기죠. 그 사태가 그 정도까지 발전되도록 모든 기회들을 다 실기해버린 거죠. 더 이제 골치 아픈 것은 박지원 위원이 이렇게 따지는 걸 보니까 참, 와, 저래서 아마 국회의원 할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그냥 뭘 실수할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하는 거 보면 박지원 위원도 거의 내가 볼땐 세상 헛산 같아요. 나이들이 좀 들면은 이제 다갈 날들 생각을 해야 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장을 앞에 놓고 뭐 국감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광경을 보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제 양반들 언제 정도 눈에 안 보일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다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참 멀었습니다. 그 의식이라는 게 정말 멀은 것 같아요. 그왜 멀었냐? 선출직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거잖아.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좌파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이 지배와 피지배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너희는 지배를 받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모든 게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로 보니까. 본래의 선출직 의미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참. 기가 찬 거죠. 너무나 간단한 것을 안 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관료의 가장 큰 특징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현장에서 뛰는 현장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 현상을 단순하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리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아주 단순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모신다,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저는 종이신문을 중앙일보를 보고 지금 온라인으로 조선일보 보는데 그 내용이 거의 전부 마음을 아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생각 부분들도 다 전부가 보면은 한 용어로 정리가 되면은 그게 바로 성김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병원 할보, 조국 동생, 침대 인터뷰, 꾀뱅 뉴스, 억울, 조국 동생 넘어져 디스크 악화, 물음표, CCTV, 화면에서 멀쩡. 조국 동생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왕의 아들입니까? 조국 와이프가 왕비입니까? 조국이 황제입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은 너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특별한 대우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종범은 구속 안 하는데 주범은 구속 안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맹재근 판사님 답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그렇게 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니까 당신이 똑똑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이야기.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구속 안 하는 세상이 어디 있냐 이야기. 민변 변호사도 진실 은폐하는 정권 문정부 비판. 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기사를 못 보지만 딱 그냥 기사 제목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그 제목을 뽑았네. 진실을 은폐하는 정권. 진실을 은폐하지 말자는 거죠.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로 속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는 거죠. 조국 사태라는 것은 결국은 진실의 문제지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의 문제고 어둠과 빛의 문제고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의 문제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